갑시다 여러분! 좀 잘 사는 집이라 털 게 많구만. 어? 강동! 내 녀석 얼굴 정체를 밝혀라! 잘못했습니다. 한 번만 봐주세요. 아? 예쁘다. 자, 잠깐, 뭐 물건 털러 오신 거죠?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자 잠깐만요. 이거랑 가져가세요. 이것도 다 가져가시고. 여기 있는 저희 집 전 재산이에요. 제가 돈 열심히 벌어 놓을 테니까 제발 다음에도 저희 집을 털러 와 주세요. 네? 어라? 내가 그 정도로 이쁜가? 내 외모가 장원영 카리나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긴 했지만 혹시 이 미인계를 잘만 사용하면 세상 모든 남자들의 집을 다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? 그럼 이런 작은 집 말고 차라리 부잣집을 털어버리는 거야. 제발 다음에도 저희 집에 와주세요. 더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놓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또 털러 올게요. 저를 위해서 돈 많이 모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조금만 더 있다 가시지. 저기요, 버블라도. 너무 예뻐. 좋아. 이 정도 집이면 돈이 엄청 많겠지? 나 진짜 부자야? 뭐가 이렇게 으리으리해? 완전 부잣집이잖아. 이거 아무거나 가져가도 부자 될 것 같은데. 주인이 온 건가? 하지만 내 얼굴을 보여주면 깜빡 죽겠지? 그럼 인사나 해볼까나? 응? 뭐야 너? 안녕하세요. 너 도둑이니? 네, 근데 저 예쁘죠? 지금 뭐라는 거야? 꼬따! 넌 예쁜 것들이 제일 싫어. 이거 경찰이죠? 도망가야 한다고. 도망쳐. 무슨 일 있나?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지? 어? 진짜 여신이란다. 사랑해요. 정녕 이게 사람이란 말인가? 이렇게 이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다니. 아이, 도대체 뭘 봤길래 이러는 거야? 그래, 이건 살았다, 내 와이프! 여러분! 이렇게 이쁜 사람이 지명숲에 걸려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! 분명 누군가의 계략으로 함정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! 맞습니다! 옳소! 내 와이프가 범죄를 저질릴 리 없다! 여러분, 이거는 국회 가서 따져야 돼요! 여러분, 국회로 갑시다! 갑시다 여러분! 야! 강도아! 지명수배라! 애주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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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와이프 누명 씌우지 마라!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?
대통령님, 그게 아무래도 저 여성분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이라도 그 저분의 지명 수배를 해제하시는 건 어떠신지. 아이, 그럴 수 없습니다. 범죄자를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만들어준다니요. 그리고 너 얼마나 예쁘길래? 이렇게 말이 됩니까? 말도 안 되는구만. 빨리 죽어주세요. 예? 무죄! 당신이 그러고도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? 너 지금 공권력 맛보고 싶어? 죄송합니다. 바로 방송국에 연락하겠습니다. 빨리 해제! 하이! 안녕하십니까. 미디어 뉴스의 이승훈 아나운서입니다. 지금 시간부로 강도화 씨의 지명수배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 속보는 강도화 씨, 제발 저런 한 번만 만나주세요. 제발요.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. 멍청한 남자들, 내가 예쁘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를 해제해주다니. 오늘 제대로 한탕 땡겨보는 거야. 그리고 이 집, 여기 남자 두 명이서 살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지. 내 외모를 보고 너네들이 나한테 금혼보화를 안 주고 베낄 수 있을까? 오늘부터 난 부자다. 이 정도 부자라면 남자를 깨워서 제일 비싼 물건을 가져오라고 해야겠다. 여기서 자고 있었군. 저기 오빠. 오빠. 뭐야? 누구세요? 거의 경찰서죠? 여기 제가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잡아놨거든요. 내 비행기가 통하지 않다니.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? 자기야,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떡해. 내가 여기 있게 됐는데 괜찮아 자기야. 난 당신이 달려와 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. 사랑해. 아니, 하필 그 많은 남자 중에 왜 이렇게 이 집이었냐고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